전화 주동한 전맹구. 전화 주동한 전맹구. 전화란 전 전치사와 WH 개통이지요. 예. 주동 조동사. 이 전치사 WH 조동사 이 꼴이 말이죠. 예. 이 꼴이 명사절이 되어지는 WH 조동사가 명사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명사절 앞에 전치사가 와가지고 전치사까지 다 합하면 그게 부사구가 되지요. 자, 이래서 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전화 주동한 전맹구. 전화 주동한 전맹구. 예, 전치사 WH 주동한 조동사. 다시 말합니다. 아주동 WH 주어 동사 형태의 꼴은 명사절이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가 와요. 전치사가 와가지고 전치사부터서 쭉 그 뒤에까지는 뭐죠? 네, 전명구가 되는 그런 구문이죠. 예문을 볼까요? 우선 보세요. 키워드는 뭐예요? 첫 번째, 예, 네, me. 내게 뭐를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about 전명구니까 about 앞에서 0.3초 눈독 들이고. 다음에 키워드는 뭐예요? what입니다. 뭐, 예. 것, 뭐죠? you had done. 네가 했던 것, 뭐뭐 하는 것, 것이 나왔네요. 아, 그러므로 what you had done은 뭐죠? 예, 알아, won, 즉 명사절이 된다. 그 다음에 그거 바로 앞에 오는 about과 함께 조사토시화가 돼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그죠?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뭐해라? 내게 이야기했다. 두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뭐죠? 예, reason입니다. reason, 예, 이유지요. 이유. 그 다음에 in 전명구네요. 그래서 in 앞에서 0.3초 눈독 들이고 in 자체는 놔두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예요? 예, what. 무엇 또는 것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앞에 어떤 이유가 있어 그 말이고요. In what you say에서 키워드는 what이었으니까 네가 말한 것. 두 개의 말을 합하세요. 조사 토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말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in 다음에 what 주어동사 와가지고 WH계통 다음에 조동사 왔으므로 그것 자체는 명사절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어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 전체가 전명구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네가 말한 것에는 있다. 있다를 꾸미니까 이것도 역시 3 부사구가 되는 내용이죠. 마지막 That accords with what I saw 했어요. 자, 키워드는요 accords 일치한다. with가 전명구니까 with 앞에서 0.3초 눈독 들이고 다음에 키워드는 뭐예요? 예, what. 뭐, I saw, 내가 보았던 것과, 그런 얘기죠. 뭐뭐과 일치하다. accord with.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accord with 했을 때 accord가 맞아. 가슴이 뜨거운 것은 너하고 나하고 accord가 일치해. accord with 수거처럼 익혀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 some reason이라고 하는 내용 걸 여러분들이 알죠? some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단수 명사가 왔을 때는 어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에 혼자 살아. 어떤 이유가 있어. 섬에 혼자 이 말은 some 다음에 단수지요. 섬에 혼자 사는 어떤 이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예, 그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화 주동한 그렇죠? 전화 주동한 전맹구 비법을 익혀보았습니다. 전화 주동한 전맹구. 전치사 플러스 WH계통 주어동사 이거는요 전명구로 정리가 되고 되게 부사구인 경우가 많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전화 주동한 전맹구. 네, 전화 주동한 전맹구 비법이었습니다.